머리를 뜯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 킬링, 상대방을 죽이는 걸로 아주 악명 높은 종이에요. 너무 착한데? 냉새가 물면 불이 속에 확 집어넣으라고. 또는 전부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게 아, 하는 거 말이 안 돼. 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저희 지난번 앵무새 박사님 영상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우리도 너무 고민되는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사례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우리 구독자님들의 고민들을 좀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자, 박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태공도사님.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용주 박사입니다. 오늘도 앵무새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도 혹시 댓글 좀 읽어보셨어요? 아, 네네.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고 네. 저는 열심히 해도 밑에 댓글이 안 달리던데 태공도사님 역시 앵무새계의 색종사. 네, 저희 우리 태공이 덕분입니다. 네.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주로 많이 있었던 게 우리 앵무새가 물어요. 입질이 심해요. 편식이 심해요. 손에 잘 오지 않아요. 도망다녀요. 이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네네. 박사님 입질, 앵무새 입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입질이라고 하는 행동, 즉 바이팅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 연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네. 그 결과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질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는데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인터넷상에 있는 온갖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뭐 부리를 잡고 흔드세요, 물을 쏘세요, 맞아. 손가락으로 치세요, 폭력적인 퍼니시먼트를 언급해요. 입질이라고 하는 행동 그건 결국은 이제 공격성이거든요.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하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서너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이는 입질이라고 하는 형태의 공격성이 네. 원인이 무엇인지 앞뒤 맥락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저에는 좀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친구들을 독립된 사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객체로 보냐 아니면 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보냐에서 사실은 찾을 수가 있어요. 되게 깊은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이나 공주가 입질을 하나요? 이른바? 가끔 해요. 이제 태식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했을 때 뒤로 살짝 돌아와서 팍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이제 공주 같은 경우에는 네. 불안할 때 어깨에 있다가 잘못해서 떨어질 것 같을 때 귀를 확 눈다든지 공격으로 네네. 오해받을 이제 이른바 입질이라는 표현 또는 터미널로지로 뭉뚱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심지어 소극적인 행동이거든요. 공격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네네. 다만 그 자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해외의 경우는 대형 메커우나 대형 코카투 때문에 얼굴 쪽에 상해를 맞아요. 입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맞아요. 오토바이 위에서 뭐 어깨에 얹고 달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네네. 별의별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태식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격성이 맞는데 공격을 위한 공격성이라기보다 장난일 수도 있고요. 장난이요? 그게 진짜 공격성이라면 그 정도로 안 끝났을 거예요. 태식이나 공주 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아요. 뭐 그야말로 살점이 떨어지거나 피가 날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공격한 게 아니고 뒤로 몰래 와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입질의 수준이 아니고 일종의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 하니까 귀여워. 친구들이 정말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척하고 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대서 바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그대로 달려들거든요. 구독자님들 사례 중에서 보면은요 코뉴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코뉴어들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코카투 앵무새를 분양을 받아서 집에 이제 오게 됐어요. 두 앵무새가 이제 친하지 않은 거죠. 그 사례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둘을 놔두고 둘 보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을 때 그 둘이 정말 친하게 지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둘만 있으면 친해질 것 같은데. 진짜죠? 아닌가요? 되게 유명한 연예계의 일화가 네. 있죠? 언니죠? 싫어하시죠? 앵무새라고 하는 존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콜로니, 집단 생활을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집단 내에 항상 언제나 협화음만 있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 내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야욕들이 있어요. 앵무새 집단 내에는 항상 정치적, 정치적 야욕이 있어요. 앵무새 사이에서. 그렇죠. 네, 되게, 정말로. 아, 진짜요? 아, 되게 진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진심으로. 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 욕심도 있고 네, 뭐 하는 게 그런 거죠. 코카투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발가락이 절단됐대. 이분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코뉴어는 정확하게 어떤 코뉴어라고 말씀을 주진 않으셨지만 요만하지 조그마죠. 뭐 코뉴어 중 이만한 애들도 있어서. 아, 진짜요? 네, 파타고니안 코뉴어는 태식이보다 큽니다. 오, 정말요? 네. 체중이 네.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120-30g이 넘기 네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코뉴어라고 하는 존재의 입장에서는 항상 두렵고
있고 힘든 거죠.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은 침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최고 수준의 번식용 둥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점유하고 있어요. 네. 다른 새에게 그걸 뺏기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채집을 못하지. 끝났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내 DNA는 끝나죠. 이를테면 여자 아이들만으로 이루어진 유치원에 200kg 정도 나가는 프로레슬링 선수 40대를 갖다가 집어서 같이 살아라고 한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분은 여전히 둘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보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에서 그 둘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높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이분 말고도 굉장히 많죠. 많았어요. 앵무새를 이미 뭐 집에 키우고 있는데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건 본인에게 맞추는 거죠.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같이 다 굳이? 얘네가 원했냐는 거예요. 키우고 싶으니까. 그건 본인의 욕심이지. 욕심이지. 안 된대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원래 선주자들은, 원주민은 원한 적이 없다. 근데 본인이 임의로 갖고 와서 같이 살아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 지금 이 코뉴어 같은 경우 심지어 발가락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코카트가 물어서 발가락이 잘렸어. 네. 발가락이 잘렸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동일한 종의 비슷한 나이대의 네.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들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에는 성성숙 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성성숙한 다음에 새로운 개체끼리 만나게 하면 네. 폐사, 그러니까 죽여서 머리를 뜯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동일한 종내에서도 동일한 종내에서도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 킬링, 즉 상대방을 죽이는 걸로 아주 악명 높은 종이에요. 사실은 너무 착한데? 우리 돼지기 공주 너무 착한데? 네, 그러면요, 박사님. 네, 네, 네. 이미 그렇게 키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애들을 다 이제 입양 받아서 내가 정말 평생을 같이 살겠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여기서 안전 문제예요. 지금은 발가락이 날아갔지만 그 다음에는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길러야겠다. 뭐가 있냐 하면 전부 다 처벌 대상이에요. 현행법상으로도 아마 이 정도면 처벌이 가능할 거고 영원히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고 우리 애가 3년 뒤에 죽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